수백 년 전 독립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독립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여 거인들이 자만으로 방치한 이 여명의 정원에 제국의 심장을 뿌려내기 위한 우리들의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가 후세에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 모른단다. 하지만 기억해두렴. 지금부터 들려줄 이 독립군들의 이야기가 바로 진실이란다. 저들은 제국군의 저형 집행단이요. 왜 여명의 정원에 있는 것이지? 저기 보세요. 제국군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도와야 해요. 무기도 없는 젊은 아가씨가 왜 여기에? 여긴 위험하오. 여기서 대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반응이 없으신데요? 어딜 다치신 걸까요? 두려워하라. 신을 죽이는 신 티투스가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로운 신들의 피가 대지에 뿌려지는 날, 티투스의 자식 거인들이 온 아르보레아를 뒤덮을 것이다.
아스키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아스키아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제 알게 될 것이라오. 믿는 자에게 길이 열릴 것이니. 여기가 바로 독립군의 지휘소이자 전진기지 아스키아라.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다. 농담 같아요.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다. 농담 같아요. 마침 보고 싶었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
주신이 천년 여긴 꽤나 심심한 곳이거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의사의 본분을 다해라.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의 본분을 다해라. 내겐 시간이 많지 않다.
무기의 성능은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그 무기를 사용하는 자 본인이다. 들어봤겠지. 장비를 더욱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 바쁜 몸이다. 용건이 없으면 내게 말 걸지 말도록.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의 본분을 다해라.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국에 대항하는 전사들이시여. 무슨 일이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병사의 본분을 다해라. 내겐 시간이 많지 않다.